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제약 조건은요,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제약 조건이란 컨스트레인트인데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데이터는 무결해야 돼요. 그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약 조건입니다. 자, 제약 조건을 뭐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요, 하나씩 이해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제약 조건의 종류가요. 먼저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포린 키, 외래 키죠. 그리고 유니크 제약 조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 디폴트. 디폴트는 전에 살짝 나왔는데요. 정한 기본값이죠. 디폴트 제약 정의, 그리고 널과 허용. 이거는 배웠던 거죠. 이 여섯 가지의 제약 조건을 DBMS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의 종류 여섯 가지는 좀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외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씩 이해하면 다 당연히 외워지겠죠. 자, 이제 하나씩 정확히 살펴볼게요. 자, 기본키 제약 조건은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키라고 여러 번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행들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기본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개념적인 것보다 뭐 사원번호 또는 회원 아이디 이런 것들이 기본키죠? 자,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아이디는 비어있지도 않죠? 학번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생의 학번이 중복되는 학생이 없죠? 같은 학교 안에서 물론. 그리고 또 하나 학번이 없는 학생도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는 열입니다. 당연히 기본키는 열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키는 중복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널값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했던 거, 우리 일반적으로 회원 아이디 같은 거는 기본키로 설정했던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이트는 뭐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기본키로 해야겠다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기본키로 해야 되는 약속은 없어요. 하지만 이름 같은 거를 기본키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름은 중복이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은 두 명이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는 학번, 회원 아이디, 뭐 이메일, 이메일도 중복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키는 일반적으로요, 하나의 열에 생성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회원 아이디의 기본키를 지정을 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두 개의 열을 합쳐서 기본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대신 테이블당 기본키는 하나만 있어요. 테이블당 기본키 하나만 있는 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테이블은 기본키를 가져야 해요.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키를 테이블마다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키를 만드는 구분은 여러 번 했는데, create 테이블에서 열 이름을 하고 맨 뒤에 primary key, 각 열이죠. 각 열이 아니라 기본키 설정할 열 뒤에 primary key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된 이 기본키 자체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이 뭔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 실습을 하면서 진행해보죠. 330페이지 밑에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기본키를 설정하는 구문은 아까 뒤에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면 되고요. 됐고, 그러면 기본키를 확인하려면요, 유저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이 뷰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 DB, 오너 뭐죠? 사용자 테이블, 그러니까 스키마 이름 같죠? 스키마 이름 주고 테이블 네임 주면은 컨스트레인트 타입은 P, 이게 프라이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스키마에 이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보여줘요. 실행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유저 테이블 있죠? 유저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보여줘요. 그러면 기본키 이름이 sys underbar 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은요, 자동으로 부여됐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기본키를. 그러면 이 기본키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기본키 테이블 네임 나오고, 뭐쭉 기본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키 이름이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본키를 저희가 직접 이름을 줄수 있어요. 일단 테이블을 삭제하죠. 테이블 삭제할 때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를 줘야지만 제약 조건이 물려 있는 테이블도 삭제가 돼요. 일단 드랍 테이블로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 때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쓰지 말고 컨스트레인트하고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건데, 이름은 이렇게 지어주면 깔끔하죠. PK 기본키 약자죠.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열에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가지고도 어때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열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 키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줄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지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이 생성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때요? 기본 키 이름이 아까 프라이머리 키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에 생성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방법으로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좀 비교하면서 할까요? 얘는 지우고 지우죠. 이 앞에 했던 거랑 비교하면서 하죠. 자, 아까는 앞에서는요. 여기서 했죠. 여기서 직접 했는데 여기서 안 하고요. 그냥 열을 정의한 다음에 열 정의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콤마를 붙이고 물론 이 콤마를 이 위에다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 좋게 한 것뿐이에요. 콤마 붙이고 컨스트레인트 하고 아까 이름 주고 프라이머리 키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선 뒤에 열 이름을 지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현재 이 유저 아이디 요 열에서 쭉 진행을 하니까 열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 많은 열 중에 어떤 열을 기본 키로 할 것이냐 이거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꼭이열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위에 한 거랑 밑에 한 거는 완전히 동일한 결과예요. 하지만 문법 형식이 약간 다른 것뿐입니다. 진행해 볼까요? 역시 동일하게 생성이 됐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요. 테이블을 기본 키 없이 만들어요. 저 이거는 그냥 일단 드롭 시키고요. 테이블. 기본 키들 없이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얼터 테이블이 이제 테이블을 수정하는 의미거든요. 테이블을 수정하면서 add constraint로 해서요. 기본 키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같아요. 자, 다시 테이블을 그냥 기본 키 없이 만들고 나서 얼터 테이블로 볼까요? alter table, 이 테이블을 수정해라. 유저 테이블을 수정해라.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데, 제약 조건 이름은 이걸로 추가해라. 그리고 제약 조건은 바로 primary 키고, user id 열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니까 이 테이블에 user id의 제약 조건을 추가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실행해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세 방식 있죠? 네 방식.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름이 없는 거니까 이름을 주기 위해선 이 방식이나 이 방식 맨 마지막에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얼터 테이블로 하는 거다세개다 완전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기본 키는 일반적으로요 한개 열에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개 열을 합쳐서 기본 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테이블 예를 볼까요? 제품 테이블 이런 게 있어요. 제품 코드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여러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각각 제품 코드에 일련번호, 그러니까 각각 AA의 일련번호, A의 일련번호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가 따로 나오는데 이 삐삐삐도 일련번호가 이제 1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하려니까 동일한 게 있죠. 제품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일련번호도 하려니까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제품 코드와 일련번호 합치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건 동일하게 안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때 이럴 때는 제품 코드와 일련번호를 합쳐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을 방금 만들죠. 방금 만든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죠. 자, 이런 프로덕트 코드랑 프로덕트 아이디, 그러니까 제품 코드, 제품 아이디, 일련번호죠. 이렇게 만들고 뭐 데이트와 이건 뭐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얼터 테이블 만들 때요. 테이블 할때 add constraint라고 이거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거예요. 프로덕트 테이블에 프로덕트 코드와 아이디를 합쳐라.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한 다음에 콤마로 분류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기본 키는 하나예요. 기본 키가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행하시면 자, 이렇게 생성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드랍하고요. 맨 마지막에 컨스트레인트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뭐 마찬가지예요. 위에나 밑에나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방식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이블 DB에서 리프레시 해볼까요? 서로 고침. 지금 방금 이제 프로드 TV를 얘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에서 볼게요. 편집 보면 어때요? 프로드 코드랑 프로드 아이디 두개 이제 여기 열쇠 모양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기본 키가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기본 키입니다.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키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래키 제약 조건을 확인해 보죠. 포린키인데요. 자, 외래키 제약 조건은 두 테이블의 연관을 맺어주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테이블의 연관. 그래서 되게 1대 다의 관계로 연관을 맺어주는 거죠. 역시 얘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개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의존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이 볼까요? 이 보면서 요 그림. 여기 보면 얘가 이제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에 이 아이디얼 있는 걸 얘를 기준 테이블이라 불러요. 기준 테이블,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서 기준 테이블이라 부르고 얘를 참조한다 해서 참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또는 외래키 테이블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기준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이고 반드시 기준 테이블의 외래키 열에 연결되는 기준 테이블의 열은 얘는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도 돼요. 일단 프라이머리 키가 제일 많으니까요.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유니크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바로 외래키다. 그래서 외래키는 이쪽에 참조 테이블에 설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참조하는 열은 반드시 PK나 유니크 키여야 된다. 되셨죠? 자,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테이블 두 개를 삭제하죠.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삭제하고. 자, 먼저 바이 테이블, 그 유저 테이블이에요. 얘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프라이머리 키 해야 돼요. 유저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유저 아이디, 이거죠? 이 유저 아이디는 얘를 지정하는데, 문법은 레퍼런스. 이렇게 해서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만들었죠? 만들었나요? 자, 만들죠. 자, 유저 테이블 만들고, 여기서 바이 테이블 실행하면, 자, 이렇게 이제 참조가 됩니다. 역시 외래키도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름을 지정하려면 여기 아까 그냥 레퍼런스하고 이렇게만 쓰면 이름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여기 길이 줄어서 다음 줄 넣은 거예요. 자, 컨스트레인트 하고 이름 주면 돼요.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이제 이름을 외래키 이름까지 지정하면서 됐고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그냥 여기서는 없이 외래키 지정 없이 하고 콤마하고 이제 똑같이 컨스트레인트 쭉 포린키. 이번에는 포린키라고 써야 돼요. 포린키 유저 아이디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걸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이 유저 아이디 열이니까 따로 포린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얘가 레퍼런스 때문에 포린키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얘를 포린키로 지정하면서 해야 된다 해서 약간 문법이 다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약간 옆으로 늘려볼까요? 자,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약간 문법이 다르니까 이거 좀 주의하세요. 이렇게 정한 다시 드랍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아무것도 없이 테이블을 만든다며 그 다음에 얼터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드랍하고 외래키를 지정하지 않고 구매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읽어볼게요. alter 테이블, by 테이블을 수정해라. add constraint 하고 constraint 이름 이건 제가 지어준 거고 foreign 키를 추가해라. 그리고 reference는 user 테이블의 user ID 거의 비슷하죠 개념이. 그래서 alter 테이블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면 이네 가지를 아니 세 가지죠. 이세 가지 방식을 아니 네 가지죠. 여기까지 하면 네 가지 방식을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네 가지 방식 문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만 혹시 뭐 다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외래키를 누가 설정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SQL 디벨로퍼에서요. 그 외래키를 확인하려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바이 테이블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 편집에서 제약 조건 맞추면 돼요. 제약 조건에 외래키 나오죠? 외래키 우리가 만든 거 보이고 외래키가 현재 어떤 테이블에 있죠? 참조된 열 보이죠? 참조된 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저 테이블을 참조하고 참조된 열이 이거다. 자, 이렇게 해서 외래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키 옵션 중에서요. on delete cascade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 예를 볼게요. 얘 어차피 얘니까 얘를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승기 친구의 이게 현재 입력이 다 된 상태라고 볼게요. 근데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회원을 탈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회원을 탈퇴하려면은 회원 탈퇴 삭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긴 모함수가 이거. 또는 얘가 삭제가 돼도 뭐가 문제죠? 삭제가 돼요. 되더라도 이걸 삭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붕 뜨잖아요. KBS, KBS가 여기 가니까 아까 삭제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 캐스케이드를 넣어주잖아요. 포링키에서 캐스케이드 넣으면은 나의 그 부모 테이블, 그러니까 내가 기준 테이블이죠. 기준 테이블에 얘가 삭제되면 나도 삭제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를 딱 갖다 버리면 얘도 얘네도 관련된 애들도 따라서 갖다 지어지는 이게 바로 딜리트 캐스케이드입니다. 이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 할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업무상 어떻게 처리할 건지, 누가 탈퇴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게 할 건지, 아니면 탈퇴하면 기록도 없어지게 할 건지, 여러분이 업무를 설정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써라 안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 이제 드랍 해볼까요? 아, 드랍 할 때요. 테이블을 지우지 말고 드랍 컨스트레인트 하면은 왜리키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죠. 얼터 테이블로 드랍 컨스트레인트 하고 제약 조건 이름 주면 되고, 다시 온 딜리트 캐스케이드에서 하면은 아까 한 것처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실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338페이지 유니크 제약 조건을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뭐 쉬워요. 유니크는요, 중복되지 않는 값을 입력하는 게 유니크 키예요. 우리 프라이머리키랑 좀 비슷한데요. 프라이머리키는 뭐죠? 중복도 안 돼야 되고 BH도 안 해야 되는데, 유니크는요, 널 값은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복만 안 되면 되지, 널 값은 입력을 해도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유니크 키로 지정을 해요. 또 유니크 키가 왜 많이 쓰이냐면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하나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주민번호 있다, 이것도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만하지만 이미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를 지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냥 유니크 키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니크 키는 간단히 뒤에 유니크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지금 해볼까요? 자, 유저 테이블 삭제하고요. 간단하게 유니크 키, 우리 추가로 이메일 열이 있다고 칠게요. 이메일은 당연히 중복이 안 돼야겠죠. 이메일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유니크 이렇게 적으시면 유니크 키로 설정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추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하고 끝난 거예요. 끝나고 컴마한 다음에 컨트리 엔트 AK 메일 하면은 이름까지 줄수 있죠. AK 얼터네이트 키 해가지고요. 이거 AK를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름 여러 마음이긴 한데. 자, AK 이메일로 해가지고 얼터네이트 이메일 해서 유니크 이메일, 이메일 열이다 이런 의미죠. 이거 바로 밑에 있는 거랑 관계없어요. 이 콤마가 있으면 이게 어디 있든지 유니크가 필요하면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얼터 테이블로도 할수 있겠죠. 또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고 alter 테이블로 add constraint 해가지고 unique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339페이지 체크 제약 조건 볼까요? 체크 제약 조건도 뭐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요, 그 입력되는 범위를 좀 체크한다는 의미로 체크 제약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 열이 있었잖아요. 하이트에서 키를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되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을 누가 실수로 입력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체크 제약 조건을 걸어놓으면 이 체크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통과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오류를 발생시켜요. 또는 휴대폰 입력할 때요, 국번할 때 국번이 뭐 010, 011 이런 게 있죠. 013, 뭐014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크 제약 조건은 이 안에 들은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해볼까요? 직접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죠. 자, 키가 만약에 0 이상이야, 음수값은 안 된다, 양수값만 된다. 그러면 add constraint 하고 이름은 제 마음대로 준 거죠. 그리고 check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괄호치고 조건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죠. 이게 체크 제약 조건을 그러면 그 다음에 키는 음수값을 넣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죠. 휴대폰 국번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국번을 add constraint에서 이것도 제 맘이고, 체크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지고 모바일 원이 인 기억나시죠? 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원 열에 대한 값들이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통과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고민할 만한 게 있어요. 체크 제약 조건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체크를 안 넣었는데, 이미 이렇게 많이 입력해놨어요. 막 수천만 건, 수억 건이 들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체크 제약조건을 걸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체크 제약조건을 걸면은, 우리가 옛날에 삐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 옛날부터 이게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삐삐 번호도 썼어요. 그러면 012, 뭐013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체크 제약조건을 걸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돼서 얘가 제약조건이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제가 제약조건을 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값은 검사하지 않고 새로 건다. 이게 바로 Enable No Validate 이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주잖아요. 그럼 체크 제약 조건을 걸되 기존 거는 인정.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얘기. 혹시 틀린 게 있어도 그런 의미고, 그냥 안 하면은 기존 것도 인정 안 해요. 기존 것도 확인해서 기존 게 오류 있으면 제약 조건을 안 걸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 조건, 이것도 역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게 아니라 기존 상태에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걸 때는 그냥 이렇게 걸면 되겠고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는데 오류 있는 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건지, 그것까지 확인할 건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체크 제약 조건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디폴트 정의인데요. 디폴트 정의는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보면은 뒤에다가 디폴트하고 값 써주면 입력을 안 하면 입력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직접 한번 해보죠. 뭐 간단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디폴트 마이너스 이라면은 안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값, 디폴트 서울하면은 주소를 안 넣으면 서울 이런 얘기죠. 이 키도 디폴트 값을 넣으면 170 이런 의미죠. 실행하면, 자, 테이블 삭제하고 실행하면 이제 디폴트 값까지 지정이 됐고요. 얼터 테이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삭제하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든 다음에 alter 테이블에서 modify에서 default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modify 열을 수정한다는 얘기죠. modify 얘는 이제 add constraint가 아니에요. modify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modify로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지정하나 직접 여기서 지정하나 나중에 alter 테이블로 지정하나. 자, 입력할 때는요 default라고 써주면 돼요. 이 위치에 default 써주면 그 default 값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열 이름이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insert 할 때요, 여기는 다 넣어야 되니까 그 위치에 디폴트를 써줘야 되고요. 아예 insert 할때 아예 명시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열 이름에, 열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만 넣으면은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디폴트가 있어도 직접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디폴트 무시하고 제가 대입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약조건 널과 허용인데요.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널이냐, 난널이냐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널값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널값이라고 지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널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널값을 허용했잖아요. 이게 모바일원이 널값 허용했잖아요. 그럼 넣을 때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마진가는 널값을 입력해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공백도 없는 거예요. 이래도 널값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래도 널값이 들어가고, 주의점이 한칸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럼 널값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가요. 그냥 셀렉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 value from user tbl. 우리 지금 방금 넣은 새 값을 확인해 보죠. 그럼 맨 마지막에 마진가, 얘, 널 들어갔죠. 근데 짱가, 맨 마지막 짱가 있죠? 얘는 공백이 들어갑니다. 널이 아니라. 요거 좀 주의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은 널값이 들어가는데, 한 칸이라도 띄어 있으면은 공백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의할 점이, 이거 널인 줄 알고 착각해서 뭐 널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데 카운트가 좀 개수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는 좀 주의할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다뤄봤어요. 뭐뭐 있었죠? 자, 프라이머리 키 있었죠? 포린 키, 유니크, 체크, 디폴트, 널값 또는 난널.
자, 이렇게 6가지를 확인했고요. 6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예사하죠.